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정부 데이터 API에서 제공하는 특정 지역과 가까운 공공 마스크 재고 현황을 가져와서 재고가 많은 순과 그리고 재고가 없는 것들은 제외시키는 그런 옵션들을 추가해서 결과를 응답하는 API를 고웹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올려둔 이 도커 이미지를 그대로 당겨와서 이렇게 싱글 커맨드로 실행을 시키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어드레스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제가 필터 옵션을 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필터 옵션은 보면은 필터라고 해놨네요, 그냥. 필터는 true라고 하면 기본값이 안 주면 true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재고가 있는 것들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라에서 정한 룰에 따르면 plenty가 제일 많고 some이고 few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림차순 정렬이 돼서 some 다음에 few가 오고 그런 식이 되고, 그리고 some 안에서도 stock 업데이트한 시각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나중보다는 더 올라오게끔 했고요. 이후에는 이 지도 API를 이용해서 좀더 맵에 보여준다거나 지도 기반에서 아니면 다른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타입을 기준에서 난 약국이 더 우선순위 하겠다 하면 약국 기준으로 더 정렬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더 추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API 서버는 제가 GitHub에 그대로 공개를 해 두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